안녕하세요. 스마일 다육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어제는 어버이날이었죠. 네. 우리 부모님들 찾아뵈었나요? 아니면 자녀들이 좀 뵈러 오기도 하고 그랬죠. 우리 나이 세대가 그저 딱 그런 중간 세대인 것 같아요. 부모님을 찾아뵙거나 아니면 자식이 우리를 보러 오거나 그런 거죠. 그래도 그렇게 해서라도 찾아뵙거나 보러 오는 그 자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가끔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가 자식들 보고 싶어 하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그 마음, 같은 부모님 마음이죠. 그렇게 저도 이제, 바쁘게 하루를 보냈답니다. 그리고 지난주 화요일 날 제가 행복한 꼬꾸로가 만난 지 1주년. 5월 5일이에요. 사장님과 제가 처음 만난 날은 5월 5일, 작년 5월 5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기념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정신이 없어서 그냥 빨리 끝냈죠. 그것도 아쉽고. 그리고 금요일 날 클래식과 행복추를 가지고 여러분과 실방을 했는데 또 일찍 끝내서 그것도 아쉽고 해서 제가 오늘 저녁 다시 실방을 하려고 합니다. 클래식하고 행복추를 또 예쁜 거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과 같이 수다방도 열고요. 판매도 해보려고 합니다. 그거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지난주 화요일 날은 사장님께서 케이크를 사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 케이크도 같이 불도 끄고 했거든요. 그것도 보여드릴 건데요. 거기에 사장님 얼굴이 살짝 나오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실게요. 노래 안 불러줘? 노래. 축하합니다. 1주년 생일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케이크에 불을 끄고 좀 즐겁게 놀았답니다. 이제 그것도 여러분 같이 한번 공유를 하고 싶어서 사진을 올려드렸어요. 한번 보시고, 네. 행복한 꼬꾸로 스마일 다육을 앞으로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꼬꾸를 화분은요, 가성비도 좋고, 그리고 제가 또 처음 찍는 아이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정말 가성비도 좋고요. 베란다에서 쓰시기 아니면 옥상이나 마당에서도 쓰시기 좋은 그런 아이들로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조금 영상이 길더라도 천천히 보시고요. 주문 주시면 돼요. 1번은 여우비죠. 이거 보시면 뭐가 생각나세요? 네, 그렇습니다. 소나기죠. 소나기 공장에서 이런 화분이 나왔답니다. 이거는 각 6개가 세트예요. 근데 제가 6개를 못 찾고 4개를 찾아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4개 세트를 만들어주신 가격입니다. 4종이에요, 4종. 예, 9.5. 저 10cm가 되는 거죠. 직경은 10cm예요. 높이가 13.5cm입니다. 이렇게 흰색, 연두색, 분홍색, 하늘색 해갖고 4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요. 가격도 너무 좋죠. 네, 4종에 26,000원입니다. 이 정도 되면 진짜 그 목대 있는 아이 뭐든지 다 심을 수 있는 사이즈예요. 네, 롱이기도 하고 직경도 좋아요. 되게 우리가 롱분을 볼때 직경이 잘 작죠. 롱분인 경우에는 직경이 작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직경 대비, 높이 대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까지 완벽합니다. 그리고 이번은 써니. 써니 중에서 이 사각분을 제일 많이 사랑해 주시죠. 아이고. 이렇게 보면 얘도 10cm예요. 직경이 10cm고요. 다리 포함 높이가 8.5cm입니다. 이렇게 보라색, 보라색이 참 예쁘죠. 네, 단아하고 연두색, 보라색, 주황색, 요거는 흰색 이렇게 해서 이게 꼬꾸름이 양면으로 있어요. 이렇게 양쪽으로 있어서 뭐 여기로 앞면을 하셔도 되고 여기로 앞면을 하셔도 되고 너무 예뻐요. 이렇게 옆면은 또 뒷면은 또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써니 이 사각은 계속 사랑을 받는 그런 화분이고요. 가격 또한 가격이 참 가격이 너무 좋아요. 네, 가성비하면 써니 꽃술에 꽃다방 이런 아들 따라올 화분이 없을 정도로 정말 가성비가 좋은 화분입니다. 4번은 이제 도담 주니어예요. 도담 주니어를 또 5종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이 가격이 나왔답니다. 도담 주니어는 도담보다 가격이 좀더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거는 긴 직경 7cm,
짧은 직경 5cm예요. 다리 포함해서 8cm인데요. 이렇게 5종의 색깔이 됐다네. 4번은 이렇게 더블 시즌 오브 시즌 미니분이죠. 이것도 미니분도 너무 예뻐요. 이게 시즌 시리즈가 화분이 약간 무게감이 있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즌 시리즈는 가격대도 있어요. 그만큼 화분이 고급지고 좋습니다. 이렇게 4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늘색, 초록색, 흰색, 네, 빨강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림도 예쁘고요. 묵직합니다. 이 아이는 그렇고 4종으로 해서 3만원입니다. 예, 직경은 이제 7.5cm, 높이가 예, 10cm가 됩니다. 예쁘죠? 이거는 이제 사셔도 진짜 후회하지 않는 그런 화분이에요. 시즌 시리즈는 정말 한두 개씩은 다 갖고 있어야 할 그런 진짜 좋은 화분입니다. 물바람도 좋아요. 예, 저도 이거를 많이 쓰고 있는데 예, 진짜 강추하는 시즌 시리즈는 어떤 거든지 다 제가 강추를 한답니다. 너무 좋아요. 시즌은 예, 여러분도 한번 써보시길요. 또 제가 강추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여기 5번 보이죠? 무엇일까요? 꽃다방인데 꽃다방이나 꽃술에는요 제가 항상 영상 찍을 때마다 빼놓지 않죠. 왜 그럴까요? 예, 좋아요. 9.5cm입니다. 높이가 9cm예요. 이거는 가격도 좋고요. 너무 좋죠. 크기도 좋고요. 사이즈가 4개 세트가 24,000원인데 예, 직경이 10cm예요. 이거는 다 갖고 있어야 되죠. 진짜 이거는 뭐 창 이렇게 원형은 거의 창을 심잖아요. 그리고 약간 창도요 조금 깊은 곳에 심어주면 뿌리가 잘 내려서요 건강하답니다. 이것도 이제 4종으로 해서 하늘색, 초록색, 빨강색, 흰색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가격은 24,000원이에요. 너무 좋죠. 예. 6번은 이제 봉봉이래인데요. 이렇게 소녀를 3개를 끼웠고 나무를 2종을 끼웠어요. 9cm입니다. 예, 7.5cm요. 이렇게 뭐 흰색, 파랑색, 이거는 오렌지색이죠. 무슨 색인가요? 이것도 있고 또 하늘색. 이렇게 이건 나무예요. 나무도 진짜 이쁘죠. 여기다 막 합식구를 하셨는데 합식도 너무 예쁘고 작은 창, 소형 창 뿌리 내린 아이들을 심어주는데도 예뻐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5종 구성을 해서 가격도 좋죠. 이거는 개당각 다 아실 거예요. 이 소녀는 요 그림이 있는 요 화분의 이름은 소녀라고 하고요. 여기 나무가 그려져 있는 아이는 나무예요. 그래서 개당각은 이건 6,000원이고요. 이건 5,000원이에요. 가격도 너무 좋죠. 우리 꽃꽂이로선 가격이요. 아유, 말도 못해요. 너무 좋아서. 네, 7번으로 왔습니다. 7번은 베베죠. 이거 모르시는 분 참 많을 거예요. 진짜 오래된 화분이에요. 베베는 나온 지가 꽤 됐죠. 이거는 직경이 8cm예요. 예, 높이가 예, 8cm가 좀 넘습니다. 이것도 핑크색이 있었는데 핑크색은 없고요. 이렇게 파랑색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파랑색만 이렇게 들고 왔답니다. 베베요, 베베. 너무 예쁘죠? 이거는 4종으로 해서 가격은 14,000원이에요. 가격, 이런 사각화분의 가격이 이 정도면 대박인 거죠. 네, 너도 나도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화분입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8번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네, 8번도 여우비예요. 여우비. 소나기 공장에서 나온 여우비인데 다른 버전이죠. 다른 버전. 네, 이것도 이제 1번하고 가격은 같아요. 이거는 사각 롱분입니다. 저거는 원형 롱분이었죠. 이거는 사각 롱분인데요. 요런 그림이. 요거는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직경이 10.5cm고요. 높이가 14.5cm예요. 그러니까 저 1번보다 높이는 더 좋은 거죠. 이렇게 이것도 하늘색, 연두색, 흰색, 분홍색 4종으로 해서 가격은 26,000원인데요. 가격이 너무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9번은 이제 이거 특판 화분이죠. 특판 화분인데요. 이거 이렇게 생긴 거 여러분 많이 보셨죠? 제가 이제서야 가지고 왔답니다. 이건 9번이에요. 9.5cm예요. 긴 직경 9.5cm, 짧은 직경 7.5cm인데요. 다리 포함해서 7cm예요. 다리 포함해서 7cm. 이렇게 턱으로 되어 있답니다. 다리가 없고요. 이렇게 턱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이제 8종인데요. 가격이 너무 예술이죠. 이거 처음 나왔을 때 완전 대박이었어요. 가격 때문에. 이제 2만원인데, 8종이 2만원인데요. 안에 살짝 금이 간 게 보이죠? 이거는 이제 불량이 아닙니다. 네. 정품이에요. 약간씩. 화분이 화분마다 이렇게 물구멍에 약간씩 금가 있는 거는
불량품이 아니에요. 정품입니다. 이거는 9번이었고요. 10번. 10번 요 아이를 제가 지난주에 한번 보여드렸죠. 와, 대박이 났습니다. 대박. 요 검정색 화분이 다육이를 심어놓으면요, 그렇게 빛난답니다. 예. 눈에 확 띄고 너무 예쁘대요. 그리고 이거는 직경 8cm고요. 높이가 11cm인데, 지난번엔 제가 이거 6종으로 구성을 했었어요. 예, 6종으로. 이렇게 6종으로 구성을 했었는데, 이렇게 4종이 아니고, 사각 화분이 또 있더라고요, 또. 그래서, 사각 화분을 또 2종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총 8종이 됐어요. 이렇게 사각 화분이, 이렇게 2종이 들어갔는데요. 맥반석 화분이에요. 맥반석 화분은, 이렇게 보시면, 네, 바닥이 이렇게, 이렇게 금이 간 것처럼 되어 있어요. 이것도 불량품 아니에요. 이게 맥반석 화분의 특유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렇지만 화분이 깨지거나, 뭐, 그렇진 않다고 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금이 많이 가 있죠. 예. 맥반석 화분은 이렇다고 해요. 맥반석은요, 중국에서는 최고 좋은 부자재라고 합니다. 화분 재료로는, 흙 재료로는 최고 좋대요. 맥반석이 물마름 최고. 물마름도 좋고, 예, 다 좋다고 합니다. 검색해보세요. 맥반석. 네, 사각 이거는요, 7.5cm고요. 높이도 8.5cm. 이렇게 해서 8종 구성을 해서, 네, 31,000원입니다. 네, 31,000원도 좋은 거죠. 8종의 맥반석 화분이에요. 이것도 검정색으로만 제가 가지고 왔고요. 네, 여기는 이제 11번 가겠습니다. 11번은 똘배. 지난번에는 똘배를 좀 작은 거로 보여드렸잖아요. 이거는 큰 사이즈. 그래서 가격이, 예, 조금 더 있어요. 이거는 이제 9.5cm예요, 직경. 그리고 높이가 11.5cm예요. 그러니까 지난 거보다 롱분인 거죠. 이거는 큰 화분입니다. 그래서 3종에서 18,000원인데요. 이거는, 예, 파랑색, 주황색, 초록색 3종 구성으로 돼 있답니다. 12번은 부케요. 다리 달린 부케. 여러분, 다리 없는 부케는 다 아시죠? 근데 이거 다리가 달려있는 부케라고 합니다. 이게 핑크색, 분홍색만 있어서 또 3개를 가지고 왔지요. 제가 이거는 7cm예요. 높이는 8.5cm입니다. 이거는, 예, 3종에 15,000원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것도 요 사이즈도요, 우리 베란다에서 아주 인테리어 효과를 톡톡히 할 수 있는 그런 화분입니다. 13번은요, 또 부엉이로 왔어요. 부엉이 4종이 다 얼굴이 달라요. 보시면 같은 듯 다른, 이렇게 같지만 달라요. 그리고 이 아이들도 달라요. 이렇게 해서 4종으로 돼 있고요. 여기가 약간 커 보이고요. 이거는 약간 작아 보여요, 화분이. 예, 그렇지만 이거는 뭐 그닥 미니분은 아니에요. 사이즈 제일 작아 보이는 사이즈 재볼게요. 6.5cm고요. 높이가 7cm예요. 이거는 다리가 없는 거 아시죠? 이렇게 부엉이는 부의 상징. 돈이 들어온다, 뭐, 예, 복이 들어온다. 그런 속설이 있는 부엉이고요. 가격은, 예, 좋습니다. 4종에 16,000원이에요. 네. 14번으로 갈게요. 예. 아이고, 숨차다. 그쵸? 네, 14번은, 네, 오랜만에 소나기를 데리고 왔어요. 네, 이렇게 작은 아이 4개, 이렇게 큰 아이 2개 해서 또 제가 좋아하는 디자인으로만 또 데리고 왔죠. 이렇게. 이거는 작은 사이즈예요. 사이즈 한번 볼게요. 작지 않아요. 정말 큰 거예요. 13cm예요. 긴 직경 13cm, 짧은 직경 10.5cm예요. 그리고 높이가 10cm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건 아니죠. 그런데 가격은 너무 좋아요. 작지만 강한 그런, 예, 화분이고요. 이거는 이제 대짜리죠. 큰 거죠. 큰 게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큰 게 두 개가 들어가 있고, 이거는 이제 13.5cm예요. 짧은 직경은 10.5cm. 그러니까 요거랑 직경은 같은데 높이가 얘가 더 높은 거죠. 13cm예요. 그러니까 롱분인 거죠. 되게 좋은 롱분인 거죠. 소나기는 정말 우리 꼬꾸로에서 주력 상품이라고 할 정도로 되게 인기가 좋고요. 계속 판매율이 계속 높은 화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갖고 계시면 언제든지 어떻게 써든지 여러분들이 정말 잘 쓰실 거예요. 소나기는 그냥 너무 좋은 꼬꾸로에서
뭐 판매율이 1등을 할 정도로 정말 좋은, 인기가 좋은 화분이에요. 그래서 6종으로 해서 43,000원이고요. 이거는 달구지 아시죠? 이거는 제가 이제 합식을 좀 해보시라고, 소품 합식하기 재밌잖아요. 그쵸? 여기다 해보시라고 이렇게 또 달구지를 준비를 했고요. 예, 직경은 10.5cm예요. 긴 직경. 예, 짧은 직경 8cm고요. 높이는 8.5cm가 됩니다. 이거 3종. 또 이거 작은 거, 이것도 너무 예쁘죠? 이런 디자인 참 이뻐요. 좋아해요. 8cm예요, 직경. 그리고 높이가 7.5cm예요. 이렇게 해서 색깔별로 6종으로 해서 가격은 이렇게 됐습니다. 네. 너무 좋죠. 그리고 이제 여우비가 한 세트를 더 가지고 왔어요. 왜요? 여러분 합식 좀 해보시라고. 요거는 이제 합식할 수 있는 화분이죠. 어떤 거든 합식을 해보시면 정말, 이거는 정말 괜찮은 화분이에요. 이것도 여우비, 이것도 4종으로 또 제가 데리고 왔고요. 13.5cm예요. 긴 직경. 짧은 직경 9.5cm예요. 높이가 10cm입니다. 가격이 대박이에요. 가격. 3만원이에요. 4종에. 이건 진짜 큰 사이즈죠. 여기 이제 합식을 해보시면 얼마나 예쁠까요? 저도 이제 당장 해보고 싶은데요. 너무 예뻐요. 이건 여우비 소나기 공장에서 나온 신제품인 거죠. 뭐 저한테는 그죠? 4종으로 해서 3만원이고요. 이 꽃내음은 또 제가 4종을 만들었는데요. 이거 2종 이렇게 만들었는데 요 아이가 약간 키가 작아요. 약간 뭐 0.5mm 5cm 정도 이렇게 약간 작지만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요. 그래서 이것도 4종으로 제가 구성을 했어요. 8.5cm가 되고요. 높이는 11.5cm예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작은 아이는 과연 이거는 8cm예요. 높이가 11cm예요. 그러니까 뭐 0.5cm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이렇게 3종에서 3만원. 요 라인도요. 네, 가격은 있는 라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거 초록색으로 5종을 만들었어요. 초록색으로 5종을 만들었는데요. 초록색을 또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만들어 봤답니다. 이거는 저쪽에 있는 그 몇 번이죠? 4번에 있는 초록색하고 같은 거고요. 이거 보시면 이쁘죠? 이렇게 이거는 좀 위에가 직경 넓고요. 네. 이거는 이렇게 꽃이 프릴 달린 꽃, 이것도 이렇게 생겼답니다. 이것도 진짜 너무 예뻐요. 너무 받으시면 이 화분은 정말 후회 안 하고 정말 잘 샀다 하실 거예요. 5종으로 해서 가격은 34,000원인데요. 이거 하나만 재볼게요. 7cm, 8.5cm가 됩니다. 괜찮죠? 이거 이렇게 해서 34,000원인데 이거는 그냥 사시면 정말 예뻐요. 베란다, 우리 선반에서 정말 예쁘게 빛날 수 있는 그런 시즌 시리즈죠. 이것도 시즌 미니분들이죠. 미니분 초록 모듬입니다. 그리고 이제 19번은 이거는 하트죠. 하트. 7cm예요. 직경 7cm, 높이가 7cm. 이렇게 해서 이것도 제가 색상을 4종을 이렇게 만들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쁘죠? 요 20번이 왔습니다. 이거 아시죠? 아장입니다. 아장. 이렇게 짝이 안 맞네. 이거는 아장 보라색이고요. 이거는 켈레에 10,000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가 한 켤레죠. 신발은 이렇게 한 켤레에 10,000원이고요. 색상은 8종 있어요. 여기에서 핑크색이 있고요. 노란색이 있고 여기 흰색이 있고 보라색이 있고요. 하늘색이 있고요. 이거 하늘색도 참 예뻐요. 하늘색도요. 다육이 심어놓으니까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하늘색이 있고 빨강색이 있고 주황색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각 켤레당 10,000원입니다. 이거는 신발 화분이 사이즈가 커서요. 네, 참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을 해주셨죠. 저희 밴드에서도 신발 화분에 이쁘게 심어서 자랑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 정도로 신발 화분 괜찮아요.
이제 7.5cm예요. 긴 직경 7.5cm, 짧은 직경은 6cm예요. 높이를 볼까요? 높이가 6cm예요. 높이가 6cm예요. 국산 신발보다 2cm 가량 높으니까 뭐든 이제 신을 수 있는 높이가 되는 거예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너무 귀엽고 앙증맞아요. 이 신발하고 이거는 이제 애기 신발이죠. 이제 잠시 후에 조금 더 기다리시면 어른 신발이 나온다고 합니다. 230mm가 나온대요. 이거는 21번 오빠 생각 주니어예요. 오빠 생각 주니어를 제가 처음 소개를 시켜드리죠. 6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화분 다육이를 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께서는 이제 장식장에 장식해 둔다고 이거를 이제 가져가시는 분들 계세요. 그 정도로 참 이뻐요. 실제로 받아보시면 더 예뻐요. 더 예쁘고 귀엽고 그렇습니다. 주니어 중에서 저는 오빠 생각 주니어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 이게 좀 아니구나. 이게 제일 작아 보이죠? 요 제일 작아 보이는 거로 사이즈 한번 볼게요. 제일 작은 거예요. 이거는 직경이 6cm고요. 다리 포함해서 6cm예요. 이거는 좀 아래로 좀 좁아지는 그런 디자인이죠. 오빠 생각 주니어는 정말 또 장식장으로 좀 장식용으로도 충분히 멋진 화분이에요. 이거는 와와죠. 와와 미니 10종을 제가 데리고 왔어요. 이거 4종 이거 사각 4종 5종이구나. 사각 5종 이렇게 사각 5종으로 돼 있고요. 네, 색상을 보시면 이래요. 사각 5종 원형이 5종이에요. 원형은 사각보다는 사이즈가 조금 있어요. 조금 더 넉넉해요. 원형은 네, 이렇게 원형도 5종이에요. 6.5cm, 7cm 가량 됩니다. 높이가 6.5cm예요. 그래서 하늘색, 연두색, 이건 찐 초록이에요. 찐 초록색. 이거는 흰색이에요. 이거는 뭐 빨강색으로 할게요. 이렇게. 원형은 꽃이 두 개고 사각은 꽃이 한 개짜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10종이 구성이 돼 있어서 가격은 25,000원. 너무 좋죠. 이거는 가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화분은 제가 22번까지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부자재를 좀 제가 부자재 우리 행복한 꽃그릇에 진짜 훌륭한 부자재가 진짜 많죠.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요즘 약 많이 치시죠? 싹쓸이균, 싹쓸이충 해서 균제, 충제인데 균제 치고 또 뭐 텀을 띄웠다가 충제 치고 해서 된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거의 세트로 사가시죠. 세트로 해서 11,000원이고요. 이 분변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분갈이를 하시잖아요. 근데 분갈이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못했다 하시면 이거를 그냥 위에다가 화분 위에다가 그렇죠 그 복토한 위에다가 뭐 차 숟가락으로 한 숟갈 정도 해가고요 쭉 둘러주세요. 그러면 그게 거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렁이 분변토는요 우리가 배 아프해도 약간씩 넣으면 좋고요. 아니면 그런 식으로 이제 거름을 준다 생각하고 영양제를 준다 생각하고 화분 위에 복토하기 전에 올리면 좋고요. 복토를 했다 하면 그냥 복토한 위에다가 한 숟가락 차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씩 주면 더욱 좋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칼슘제 무름병 방지도 되는 칼슘제예요. 이걸 이제 스포이드까지 같이 드리는데 이거는 칼슘제 겸 무름 방지. 이거는 이제 잎으로 흡수를 해가지고요 뭐 무름 방지도 되고 영양제가 되는 거죠. 고농도 칼슘제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장님께서 이것도 개별적으로 사셨어요. 이게 있어야 스포이드가 있어야 쓰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1.8L 유학 분무기 있죠. 우리가 쓰는 그 분무기에 분무기가 1.8L에 물이 들어가요. 거기에 스포이드 한번 뚝 눌러서 쫙 짜면 요 3mm가 딱 올라와요. 그러면 그거를 희석해서 다육이 이파리에다가 다육이 입에다가 많이 흠뻑 쳐주세요. 그러면 무론 방지도 되고 칼슘제 영양제가 되고 그렇게 튼튼한 아이로 자란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가격도 너무 좋아요. 이거는 이제 500ml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만 써도 되고 혹시 봄 가을에 다육이들을 좀 물을 드리고 싶다 하실 때 왜 우리 왜 그 밤에 스프레이 쫙 뿌려주죠. 차가울 때 그때 이거를 쓰면은 더
더 색깔이 예뻐진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이용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런 소품들도 여러분 많이 그냥 말 그대로 소모품이잖아요. 그래서 뭐 저도 막 5개, 6개씩 막 여기저기 놓고 쓰거든요. 핀셋도 있고요. 핀셋은 곡선 핀셋, 직선 핀셋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삽이죠. 예. 여러분이 편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삽이고요. 뭐 이름표도 있고요. 여러분이 필요한 부자재는 다 있으니까요. 예, 문의해 보시면 되고. 이거 진짜 있어야 돼요. 이거 바람 부는 거 에어브로워. 이거는 특대 대사이즈예요. 국산 거고요. 너무 예쁘죠. 네. 색깔별로 있더라고요. 이거는 붓. 여러분들이 붓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네, 붓도 있고요. 부자재가 이거 말고도 참 많은 게 있는데요. 이것만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제올라이트가 있습니다. 제올라이트는 여름에 분갈이 하실 때 섞어 쓰시죠. 물 마름이 좋고요. 이게 통기성이 좋다 보니까 물을 줬을 때 여름에는 습도가 높을 때는요 물 마름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 제올라이트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많이 사가세요. 이거는 제올라이트가 그런 여름에는 이제 우리 흙에 대양초에 섞어 쓰시면 좋고 아니면 복토를 하시면 좋아요. 복토를 하시면 요 아이가 우리가 물을 줄 때 지지직 소리가 나는 거는 물을 줄 때가 됐다고 예, 신호를 보내는 그런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예, 저도 이제 그렇게 쓰고 있는데 이 제올라이트는 정말 최고의 부자재. 그렇죠. 가격도 있어요. 그렇죠. 다른 거보다 이거는 5,000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는 정말 잘 쓰시는 거예요. 여름에는 배합토에는 꼭 들어가는 이거 한 포씩. 제가 스마일 행복토에 이거 한 포씩 넣으면 참 좋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름에는 그렇게 해서 쓰시면 좋은 거고요. 이건 넬솔이라고 합니다. 공예 흙이죠. 이거 많이 아시죠? 네, 저도 많이 알긴 하는데 한 번도 써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 사용 방법은 뒷면에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이거는 한번 쓰고 재활용하기가 힘들다고 하니까 쓸 만큼만 반죽을 해서 쓰시면 좋고요. 이거는 이제 그 구멍이 없는 화분에 심어주면 좋대요. 구멍이 있는 데다 심으면요, 그 구멍 사이로, 배수 구멍 사이로 이게 흙이 빠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뭐 배수 구멍 있는 데 심으시려면 그걸 막아가지고 심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을 줄 때는 그냥 담갔다 꺼내시면 된대요. 비를 맞추면 안 된다고 하네요. 이거는 그렇게 해서 한번 아트를 좀 한번 해보시길. 예쁘죠, 진짜. 이거는 유튜브에서도 많이 나오죠. 낸솔 아트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면 우리 거꾸로 우리 직원분에게 한번 부탁을 더 해보려고 해요. 이거를 공예를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네, 하는 걸 저도 보고 배워야 되니까. 여기 이 흙에는 우리 다육이들이 그 섭취할 수 있는 영양분이 다 있다고 해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흙이 보이시죠? 네,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를 물과 반죽을 해서 점성 있을 때 쓰시면 된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6,000원이고요. 이거는 이제 반달볼. 이거는 반달볼이고요. 이건 다육이볼이에요. 근데 다육이볼은 이거랑 가려랑 같은 용량입니다. 2.5리터인데요. 다육이볼은 6,000원이에요. 그리고 반달볼은 4,000원이에요. 이거는 이제 그 야생화 심는 곳에서 쓰는 건데요. 우리 사장님께서 이거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받아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지가 작년부터였으니까요. 이거는 이제 다육이볼보다 이게 반달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복토해 주시면 더 좋아요. 이 다육이볼은 댕글댕글 해갖고 복토를 하면 굴러다니잖아요. 근데 이건 반달이라서 굴러다니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배수로 써도 더 좋고 복토로 해주면 더 좋고 그런 반달볼이에요. 이거 2.5리터 용량도 되게 좋아요. 근데 가격은 저렴하죠. 이거는 이제 다육이볼은 저는 소립을 쓰거든요. 우리 행복토에 이거를 넣고 있거든요. 이 다육이볼 소립을 넣고 있어요. 그래서 좋죠. 이것도 뭐 재료는 제올라이트라고 합니다. 원 재료는 이렇게 땡글땡글 다육이볼로 만드는 거죠. 이거는 한 포에 6,000원이고요. 좋죠. 이거는 이제 사냐초가 뿌리 활짝 해주는데 최고래요. 최고. 그래서 저도 이제 행복토에 이 사냐초 재료를 다 넣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사녀초는, 다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가격이 좀 있지만, 그래도 우리 다육이들한테 영양밥이잖아요? 예, 뿌리 활착에 도움을 주고 영양밥이에요, 완전히. 그래서 이거를 쓰면 더 좋아요. 그래서, 저도 이걸 쓰고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이 사녀초는 어디에도 빼놓을 수가 없는 그런 정말 좋은 애예요. 이거는 적화산석. 이 화산석도 물마른, 물을 빨아들이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여름에도 이거 쓰시는 분 많아요. 제올라이트도 쓰지만 이 적화산석 쓰는 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대합토에 넣어도 되고 복토로 해도 예뻐요. 이거는 적화산석 약간 붉은색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복토로 해준다고 사가시는 분도 더 많거든요. 그래서 복토 해줘도 예쁘고, 예, 대합토에 넣으면 그 대합토에 넣으면 물이 물마름이 좋다고 합니다. 여름에 습도가 있을 때는요 물마름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애기들이 건강하잖아요. 그래서 이 제올라이트나 사냐초는 사냐초 적화산석은 꼭 들어가야 되는, 예, 고급 부자재예요. 이거 제올라이트는 여름에 분갈이 하실 때는 꼭 한 포씩 넣어서 한번 써보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낸솔도요, 예, 많이 써보세요. 예, 저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거 이게 코코롯에 이게 들어와서 되게 진짜 반가웠거든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라서 되게 반가워서 제가 들고 왔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좀 길지만, 긴 시간이지만 이렇게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길게 찍었는데요. 여러분이 알아서 보시면 되는 거고요. 필요하신 거 저에게 주문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오늘도 벌써 일요일이 반나절이 또 훌딱 지나가고 있어요. 어떡해요. 아우, 시간이 화살입니다. 내일이 또 월요일입니다. 네. 또 재미있는 실방, 더 예쁜 화분, 더 예쁜 다육이로 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